3월 28일 오후 6시 19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6.1,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최대 진도는 4를 관측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의하면 해안에 약간의 해면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지만 쓰나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장래 최대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입니다. 여기에 홋카이도가 있고 여기에 아오모리가 있습니다. 그 앞바다, 먼바다에는 각각 쿠릴 해구, 일본 해구가 이어져 있습니다.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의 해저의 계곡입니다. 해구는 판과 판의 경계에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진앙은 여기입니다. 아오모리 앞바다입니다.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가 꺾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해구에서는 장래 규모 9.1의 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릴 해구에서는 장래 규모 9.3의 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그 접점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이 지역에서 규모 9급의 초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홋카이도의 에리모에는 27.9m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떼현의 미야코에는 29.7m의 거대한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나미의 이동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지진의 진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쓰나미는 30분 이내에 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도 분포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이 북쪽의 홋카이도에서 남쪽의 도쿄 부근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매우 큰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아오모리 동쪽 앞바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3월 28일 18시 18분, 진원의 깊이는 20km, 지진의 규모는 6.1, 최대 진도는 4였습니다. 이 베이지색 부분이 진도 4, 심하게 흔들린 곳입니다. 이번 지진은 역단층형 지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역단층형 지진이 많습니다.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판이 깨지면서 안반 한쪽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런 경우 쓰나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소입니다. 지진의 진원은 아오모리 동쪽 앞바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를 6.1로 발표했는데 미국 지질 조사소는 규모 6.0으로 발표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2월 25일에도 여기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같은 6.0이었고 강진입니다. 한 달 사이를 두고 규모 6.0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북미판입니다. 이것이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이 1년에 10cm 정도의 속력으로 북미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지각이 섭입해 들어가면서 이번 지진의 진원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지진도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위험지역에 대한 거대 지진이 발생 가능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은 대략 5군데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쿠릴 해구, 일본 해구, 사가미 트라프, 난카이 트라프, 그리고 류큐 해구입니다. 모두 판과 판의 경계입니다. 지진이 임박한 정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색깔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라색이 거대 지진이 가장 임박한 곳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오렌지, 그 다음이 노란색입니다. 보라색, 가장 임박한 곳이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 아오모리 동쪽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난카이 트라프도 보라색입니다. 여기서도 최대 규모 9.0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오키나와입니다. 지진에 대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뒷문이 열린 곳입니다. 여기서도 최대 규모 7.8의 거대 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진원역은 노란색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규모 9.0의 초거대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 에너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한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먼바다는
오렌지색입니다. 여기서는 아우터 라이즈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진원역의 외곽을 아우터 라이즈라고 하는데 여기서 규모 8급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지에 전해지는 지진의 진동은 적지만 대신에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우터 라이즈 지진의 경우에는 먼바다에서 거대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이 오렌지입니다. 여기에 사가미 트라프가 있는데 사가미 트라프가 움직일 경우 최대 규모 8.6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지진이나 쓰나미는 그 흔적을 지표에 남깁니다. 그 흔적을 조사해보면 그러한 일은 과거에도 늘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반드시 미래에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튼이 주장했던 동일 과정의 원리입니다.